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을 주고 싶어서 언약을 세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만대를 명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을 여호와의 책에 기록하셨다가 때를 따라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백성들을 살려 주시려고 선지를 보냈지만은 저들은 마귀를 따라서 선지를 때리고 죽였나이다. 예수님까지 죽였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견디시고 강건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시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부름받고 올라와 싸우니 이 감람산 역사, 현산 역사에 기둥이 되도록끔 눈을 밝혀주시고 기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감동 감화가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구절에요. 여호와께서 천하 왕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 마치 봅시다. 이 학계 스가랴서의 핵심이 초막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2년 9월 24일 학계가 받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세상 뒤집어집니다. 그때 사용하는 재단이 구의사 재단. 그래서 수르바벨에게 도량을 맡기고 도량을 쭈그라트려서 5개월 끝이 되면요, 14장 초막절 열매가 13만 4천이 보입니다. 이게 계시록 14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스가랴 14장이 계시록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예수님 아버지 책 받았지요? 받은 것을 요한에게 받아서, 야, 계시록 7장은 다니엘 7장이야. 응? 받아서. 그 다음에 14장은 스가랴 14장이야. 예? 그 원문이 그대로 넘어갔다니까요. 나 오늘 새벽에요, 최근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어떤 사람이 설교했는지 참 제대로 했더라고요. 엄청 감동이 되는데, 오늘 새벽에 계시록 3장 설교 듣고 감동된 사람 손 들어봐요. 감동 못 받아서 그 기쁘는 게 아니야. 기가 막혀서. 예? 그래서 요 기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기 음사 못 들어요, 이 설교를요. 엄청 세기 말의 마지막 설교요. 육신의 기는 소용없어요. 그 이상이 많아요. 차라리 못 듣는 게 좋지. 세상에서 들어봐도 전부 죄만 들리잖아. 잘 들려요? 막아봐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아담 혀가 왜 썩었는데요? 뱀에만 들어서. 선악과 먹지 말라 하게 안 죽는데 먹어도 그게 말이요? 뱀새끼요. 이 세상은 용의 새끼들이요. 용들만 사는 세상이요. 그이 세상 소리 들으면요, 주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학계가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신대. 그때 망고 보배가 오시는 재단을 세우라는 거요. 그 은도금도 다 당신 것이래요. 여러분, 돈 잘못 쓰면요, 손이 썩고 입이 썩고 눈이 썩어요. 돈을 잘못 쓰면은, 주님이 쓰라는 데 쓰면은 다 상급 멸류관 만들어주고. 그게 학계 2장 8절이요. 은도금도 누 것이요. 들을 때는 하나님 것이라. 나가면 다내 거야. 왜? 여러분, 현재 소유가 없지만은 그 적은 소유도 누구 것이 주인이? 하나님 것이요. 그럼 쓸때 하나님 이름 붙여서 예수 이름으로 줄 때나 받을 때나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기록되고 만족해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또 주인의 백성들이 주인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해야. 응? 틀렸죠? 그래도 주님 올 때 다 죽어 불타 죽어. 응? 1절 봐요. 여호와의 날이 이릅니다. 이게 무슨 날일까요? 초막절 날이야. 성부의 날이야. 그날 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요. 깜짝 놀랐어요. 김정은이가 400km를 날려보냈어. 거기 핵무기 실으면요. 미국 본토 가요. 그 김정은이는 뭐 이제 됐다는 거야. 이제 승리했다는 거야. 미국을 이긴다는 거야. 거기 유엔이 아무리 많이 야단쳐도요. 김정은이는 이제 어떻게 같이 있노? 꼼짝 안 해요. 예? 누수 둘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이사야 7장, 다니엘 11장에 남방이 찌를 때가 왔어요. 미국이 먼저 폭격해야 되지, 안 하면 미국이 당한다니까요. 그 때리면은, 금년 7월 달에 때리면요, 내년 정월 이사야 주님 만나러 가야 된다고요. 그 어떡할 거예요, 그럼? 갈 준비해야 되죠? 그래,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 말 다 들으라고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지, 사탄의 종이 되면요, 성령이 백지하게, 백지. 안 들려. 캄캄해. 이번에는 중공도, 소련도 가만히 있어요. 유엔에서 북한도 제재할 때야. 잔소리 안 해. 가만히 있어. 통과됐다고요. 그럼 김정은이는 자꾸 떠들면요, 험악, 밤에 새벽에 싸, 새벽에 쏘면요, 미국이 불바다 되어버려요. 그래서 공중에 지금 무인 정찰기가 계속 밤낮으로 지금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먼저 치면 이기는 거예요. 응? 먼저 치면. 그 성경은요, 남방이 못 견디는 게 때리게 돼 있어요. 남방이 북방을 찔러. 응? 북방 제일 전방이 북한이란 말이야. 응? 때리면은, 러시아가 내려와. 그때 수륩밥을 손들면요, 초막절이다. 예? 그래서 미가엘이 동원되면요, 동방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뭘 했어요? 6일 동안. 네? 첫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빛이 태양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에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만 꽉 차서, 안개만, 수면이에요. 물이 꽉 차서, 이 오대한 육대지도 분리가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 빛이 있어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 빛 속에 삼위일체께서 이 지구촌에 안식을 네 개를 이루기 위해서 정하신 빛이요. 예? 근데 아담 하와가 빛을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 만들지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게 잘 만든 게 그 모양이로. 예?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완벽한 진실이요. 완전 무결해. 그래, 궁창에 있으라. 많은 물은 올라가라. 적은 물 땅에 오대양이다. 셋째 날에 무치 드러나라. 모두 심했는 채소 다 나오라. 요새 채소 맛있죠? 무슨 채소가 제일 맛있어? 응? 산수? 배추. 그래, 배추다. 다 다르겠지, 입맛이. 그래서 입맛대로 먹으라고 각종이 나왔어. 배추 하나만 나오면요, 배추 싫어하는 사람은 죽어. 그 배추 싫어? 너 그럼 상추 먹어. 상추 싫어? 발랑무 먹어. 이렇게 각종이 나왔다. 하나님 참 창조 섭리가 대단하신 분이요. 응? 그럼 넷째 날에 이룰 성신, 응? 해와 달과 별 만들어서 큰 빛은 낮을 주관하고 적은 것은 밤을 주관하라. 그 해와 달이 우리 육신을 비춰주는 빛이란 말이요. 영혼을 비춰주는 건 하나님 자신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응?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들, 각종 종류들 나서 살아. 여섯째 날에 모든 산짐승, 들짐승 다 나와. 지배짐승들 다 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시 형상대로 흙을 빚어 아담 만들고, 아담 갈피 뽑아서 뭐 하나 만들었어. 그게 뭐요? 여자. 그 제대로 만들면은 배 만들었긴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냐, 이게요. 응?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관심 없지, 뭐. 밥 먹고 살기 바쁜데, 응? 그럼 뭐 창조 어떻게든지 내가 할게 뭐야, 이게요. 그러나
사명자는 달라. 사명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쳐다봐. 히브리 10장에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예? 지금은 수르바벨만 바라보는 거야. 근데 눈이 있어요, 보자. 육신 눈 말고. 여러분, 지금은 눈은요, 다 썩을 눈이에요. 못 써요. 그눈 보고 판단하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경 끼고 다니, 눈을 감고 다녀야 돼요. 육신의 눈은 못 써요, 아담 회화부터요. 영적 눈으로 보라, 영적 눈으로. 하나님 영이시죠? 하나님 육신 눈이 없어요. 영이시라. 그래서 아담 회화 만들어 놓고, 너희들 말이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 수려버려. 그 6일 끝났는데, 하나님이 돌이켜보고, 참 내가 만들어도, 보기 심히 좋다. 했죠? 그 하나님 눈은 무슨 눈일까? 영적 눈이요. 그 에덴 동산 6일 창조 뒤에, 안식이 4개 있다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예수죠? 우리 안식 몇 가지 주냐? 4가지 주냐? 그걸 보고 좋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뱀이 끌려가고, 아담 선하고 죽고, 그게 뭐 좋냐? 슬픈 일이지만은, 그거는 표면적이라. 따라합시다. 표면적인 유태인은 유태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얘는 무슨 유대인이요? 그 구약은 표면이요. 4천년 동안. 예수 오므로 변경이 된 율법이 이면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참잘 만들었다, 보시기 좋다 했는데, 응? 사람들은 죽어서 공동묘지 가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고 쫓겨났다. 정령 죽으리라. 그 후손도 다 죽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뭘 보고 좋다 했을까? 나도 그거 안지 얼마 안 돼요. 예? 여러분, 알아요? 무엇이 좋대? 그렇게 아담이 둘이야. 흙덩어리 아담은 썩을 거고, 안 썩은 아담이 그 아담 보고 좋대. 모세 말고 다른 모세 있어요. 이삭 말고 다른 이삭 있어요. 수륩밥이 말고 다른 수륩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 좋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좋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싫다 해? 그 같이 못 가. 예? 예수가 싫으면 죽어야 되고, 모세가 싫으면 강약이 썩어야 되고, 예? 뱀이 좋으면 뱀 같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말씀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그 세상 응답해보다 누꺼요.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께라고. 말만 하지 말고, 거짓말쟁이. 그 하나님 것인데 왜내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이 말이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 이 땅은 다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이요. 우리는 뭐요? 나그네요. 따라하세요. 나그네 주제에 왜 주인을 무시해? 그렇죠? 그럼 에덴 동산은 표면적이에요. 예? 근데 그 뒤에 좋은 에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다시 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돼. 이사 14장 제목이 뭡니까? 네. 회복. 그 하나님이 앞으로 시온을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여 회복시키죠. 그 다시 택한 것이 구약은 안 되니 예수의 피로 산 사람 중에 다시 뽑아내서 다시 만든다는 것이 제일 창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의 역사인데요. 에덴 동산이죠. 강이 아니죠. 에덴 동산. 창세기 8절에. 거기서 하나님 형상 사람 만들었어요. 아담 만들었어요. 음악해줬어요. 근데 뱀이 점령해서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죄값으로 죽었고, 에덴 동산은 다시 일으킬 수가 없어. 그 다른 아담이 안 된다니까요. 그 다른 아담을 불렸고, 하나님이 아담 타락한 후에 아브라함을 친구 삼아서 찾아왔어요. 참 대박이 났다. 제 예시가 하나님과 친구가 됐다. 예? 보통 일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요? 다 말하고 뭐 물으면 누가 불러? 그러면 친구가 나가서 찬송가 88장 한번 불러요. 응? 가사를 잘 보고 이런 거잘 만들었다니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응?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예수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진짜요? 그럼 예수는 만족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연하라 구유사지나 건축하라면 언덕업에 내 것이니까 하락하면 할 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앞서요 수르바벨과 손잡고 돈을 써야 밀과 만들어지고 내 마음대로 쓰면요 안 만들어져. 핵심이 그 시대 대표 종 모세를 바라봐야 요단강 건너가지. 그러면 강야에서 막 애그만 바르면 그러면 수박 차면 뭘 가다 다 죽었다. 예? 죽었어요. 그 수박 먹을까요? 마나 먹을까요? 그 마나 먹고 십계명 줬으니 십계명 따라가면 가나안 가잖아요. 못 갔어요. 그때 사람이 바보입니까? 아니야. 눈이 없어서 그래. 뭔 눈? 영적 눈이 없어. 육신 눈은 밝고, 응? 그러니까 만나도 막 두가 맛이 모았지. 응? 안 줄까봐. 매일 주는데도 안 믿고는, 응? 허감에 그걸 다 먹습니까? 그 두가 왜 퍼져놨다고. 그게 구덕이 나타나니까. 응? 이거 구덕이 못한 인간들. 예? 그게 구덕이 같이 살래지. 지옥 가서. 이사 14년 9절에, 예? 음부 불모에서는 뭐가 있어? 이부 자리가. 구덕이 지렁이. 그게 당연하지. 근데 여호수아 가서 어떻게 해서 다안 믿는 십계명을 믿었을까? 그 믿음의 선물이요. 그 구약을 우리 거울이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경이 꿀맛이 나고 들을 때 감동이 돼. 오늘 새벽 설교 듣고 감동 안 되면 떨어진 사람이. 내가 볼 때. 이렇게 합법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보통 듣죠. 그냥. 에, 또그말또 한다.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지금 구름 타나 못 타나 이 위기 일반이야. 내 새벽에 설교 안 합니다. 이게요. 장애 했더니 멋있어? 아니, 짝에 딱 맞고. 안 하는데 불만 있어요? 나오셨다는데 뭐 어떻게 듣지도 못하고 불만 있어. 언제까지인지 내 설교 안 할게요. 해놓은 게 너무 참고 말씀이 많은데 그 꺼내면 되는데 뭘 새로 해. 오늘 같은 설교는요. 나 처음 하는 설교거든요. 에덴 동산 뒤에 안식이 4개 있다. 그럼 너 혼자 하지 말고 따라. 에덴 동산 뒤편에 이면적인 안식이 4개가 있다. 그걸 보시고 여호와께서 힘이 좋다. 그 말이 답이 그것이. 그걸 오늘 신학자가 모르고 아무도 나는 이렇게 뭐 이런 소리 못 들어봤죠. 네? 에덴 동산이 그거 끝난 날 그 뒤에 뭐 안식이 좀 뭐 있냐. 그래서 아담의 종류가 둘인데 이면적인 아담은 독생자고 포면적인 아담은 헐덩어리야. 그리고 또 여성 만들었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망가져야 내가 그 자리에서 가지. 그 말이 알았어요? 그것도 졸반이야, 또. 아담이 몇 사람이요?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요? 5장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야, 상징. 예? 모세 같은 모세가 와요. 예?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럼 살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복을 주시려고, 이 죄인들 중에, 대표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가나까지 친구다. 창세기 12장에. 예? 근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됐어. 내가 복을 누구 집에 다 줬어. 누구든지 네 이름으로 복 빌면 복이 걸려가고 누구든지 아브라함 저자만 저주가 간단 말이야. 그것이 결론이 이 재단이요. 이 74년도 다리오 유신 2년의 세월이 이 재단에 와서 자꾸 입이 쭉쭉 나가고 장사하면요 저주야. 영적 허가, 영적 눈이 없어서 안 보여.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이 떨렸어요? 그냥 안 가요. 돌 던지고 추배고 가지. 와도 안 돼요. 와도 그냥 덜렁터리죠. 7월 14일, 7월 5일 되면요. 다 나가야 돼요. 인정을 안 해요. 초막절 출발되면 쭉쭉이 다 날려버려. 그게 그냥 덜렁덜렁 다니면 안 돼요. 이 재단은 보통 재단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못 깨달으면 안 나는 것도 편해. 헛소건데. 말씀이 봐가지고, 말씀이 나를 끌어당겨야 되지, 말씀이 나를 녹이지 못하면 나는 불태자야. 여러분 아담도요 하나님 만든 분이에요. 가룟 유다도 택한 제자요. 그 주님이 잡혀갈 때 계속 따라와서 역사했어요. 그러게 주님이 포위가 돼갈 때는요 그때는 가룟 유다도 자살하러 가야 돼요. 예? 자살이야 자살. 이 재림 주님이 이 지대를 놓고 스룹바벨 도장을 맡기고 7명으로 다림줄 머리 또 역사하는데 이게 안 보인다면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 같다 못해요. 예?
그런 사람은 혀가 썩고 눈이 썩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기 13절에 12절에 감람산의 역사를 모르면 썩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이 감람산이 오니 산은 하나 이름이 여러 가지라. 바에서는 시온산에서 이렇게 했고 예수님은 골고다 이렇게 했어요. 같은 산인데 이름이 많어. 근데 아브라함 보고 친구야 친구야 너 독자이사 잘 자라지? 예, 한창 예쁩니다 지금. 근데 개를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 가서 네 손으로 애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 내게 제사를 드려. 명령이요. 그럼 하나님이 친구 아브라함에게 그 어려운 일을 시킨 것은 뭐 주시려고 그러죠?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요? 증거라겠죠. 선진들이 갔다. 아브라함 갔다 이 말이요. 응? 믿음을 따라갔다. 그 하나님과 친구된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킨단 말이요. 뭐 주에서는 양도 소도 많은데 하긴 내 아들 하나님 걸 잡으라는 거야. 그 뒤에 이삭 뒤에 이삭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진짜 귀가 열렸네 그요. 모리아산 뒤에 산이 또 있어요. 그 골고다 산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17절에 네 독자를 아끼냐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이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 이삭의 씨가 이 세상에 꽉 찰 거라. 예? 하늘의 모래같이 별같이 하늘의 모래야 바닷가의 모래야 바닷가의 모래. 그게 에덴 도서 새 시대 천년 시대 가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줬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의롭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의롭다 해야 되죠. 악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사람은 의롭고 불택한 악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누구 데려올 수 없어요. 택한 자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용 입을 벌리고 발악하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전쟁은 혼자 못해요. 우리 상대는 예배에 맞게 사탄이요. 예? 그 성가 안 불러요. 영은 성가 안 불러요. 그 성가 안 불면 용새끼요. 올 성가 불사람 손 들어봐. 부른 사람 손들어라게 성가 진짜 부른 사람 가세대로. 그럼 안 부르면 뭐 있어요? 놀았어? 놀았다고? 아니 거짓말. 내가 볼때 아무 사람 많아요. 예? 혹시 핸드폰 본 사람 있어? 깨버려. 그게 마귀야. 예배 시간은 예배야. 이게 사상전쟁이요, 지금. 여러분, 예배가 통일 못 되면요, 하늘 복이 내려오질 않아요. 그래, 천하에 하나님 친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야. 그 집에 예수 오신다니까요. 역사, 산의 역사요. 에덴 동산은 뱀이가 먹어버렸고, 제2 에덴 동산이 모리아산이요. 예? 거기에 아브라함과 진을 쳤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이 왔어요. 나라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가 사무엘 5장 보면요, 여부수 사람의 그 예루살렘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33년 왕국을 세웠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요. 다윗이 이 산을 시온산성이다 이렇게 써요. 시온산. 시온산? 그럼 계시록 14장 이럴 때 무슨 산에 주님 오신다고? 시온산에. 그 오늘 스가랴 14장은 감람산이야. 근데 솔로몬이 감람산에 성전 지었어. 그 똑같은 산이요. 이 성경의 산의 역사가 예수 역사인데 마귀는 무너뜨려 하지 말라케. 그래 다이당고 무너졌지요. 야, 용이 좀 세게 세다. 응? 아, 하나님 기름 붓고 솔로몬 지혜 총명 받아도 다 잡아먹었거든. 근데 진짜 아담이 오고 진짜 모세 오고 진짜 다윗이 오니까 못 잡아먹어.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학교에서 그렇게 초막절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 건설하는 거예요. 응? 머리돌 두고 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따라오라. 머리돌 다른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택한 자만 따라가고, 지금 못하요. 감춰놨어요. 초막절 되면 하루에 민족이 나라가 순식간 나와요. 그럼 이사야 66장 1절 2절 따라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까? 나의 안식의 처소가 어디랴? 무릎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나의 말을 떠는 사람은 내가 권고해서 붙잡아주지만은 내 말을 떨지 않는 사람은 손을 잡아들어도 살인죄다. 그 떠는 사람들이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난다고 7절, 8절, 9절 했단 말이요. 될 줄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손도 못 대요. 주인이 하시 주인이. 그래 41장 만대를 정했지요. 4절에 누가? 주인이. 그 43장의 역사는 내 일은 내가 하지. 내가 행할 때 누가 맡겠느냐. 그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향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넌 내게 부르짖어. 너 알지 못한 비밀을 알게 그게 새일 창조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가셨지요? 응? 오실까요? 구약의 3대 절기는 포면입니다. 종말을 거울로 보여주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유월절부터는 이면적이에요. 그 예수의 씨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요, 그 씨가 결실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열매 맺는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면 세상 인구 쫓겨난다. 예? 세상 인구 졸반자던 게 지금 좋은 용이 쫓겨난다. 예? 31절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속해. 난 위에서 왔다. 그 유대인들 보고, 유대인의 눈이 하나 바뀌었어요. 육신의 눈. 당신 왜 거짓말이야? 당신 나사렛 사람, 당신 아빠가 목수 요셉이고 마리아가 엄마 아니야? 그들 거짓말해. 우리 30년까지 살아놓고는. 응? 왜 갈릴리 가서 회개하고 외치면서 뭐 허술하는 거야? 당신 귀신들로 미쳤지? 그걸 해산해서요. 아, 답을 해봐요. 그 눈이 있어서요. 무슨 눈이 없어? 영적 눈이 없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구의사 성전 지도사는 마쳐도 했는데 나보고 죽는데 그 눈이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은 그 없는 눈이요. 그 썩을 눈이요. 응? 안양교도 썩어. 그 눈은. 예? 오늘 아침에 나도 이렇게 먹었다 했어. 안약이 없어. 보질 못해. 부자래, 부자. 부족이 없대. 예수님 몽둥이 들고 쫓아내버려. 응? 예수가 부자지 돈이 부자냐? 언덕금도 내 것인데. 너희는 귀신의 새끼들이야. 응? 문 두드릴 때마다 열났고. 예? 이 아시아 일곱 교회가 대표 교회인데, 그 편지를 통과해야 되지. 그 걸려들면요, 11장 청량 못 받아요. 틀림 못 받아요. 응? 그럼 산의 역사가, 마태복음 27장 33절에 예수께서 골고다에 가서 죽으셨다. 그 골고다가 모리아 산이요. 예? 이삭이요. 번제물이요. 진짜 이삭은 예수님이요. 예? 진짜 모세는 예수님이요. 진짜 아담은 예수님이요. 그게 수르바벨도 둘이야. 구약은 보여주는 그림자고 진짜는 여기야. 상도둥이야. 안 믿으시죠? 믿으신다고? 얼굴 보면 알아. 안 믿으죠. 얼굴이 하얘야 되는데 하면 까만데 뭐. 까매. 여러분 아버지 흥거면요. 하미가 뭐 됐어요? 까매! 흑인종이야. 똑같은 DNA인데 왜 까매? 저주가 가면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얼굴이 정상인가? 꽃이 피는가? 에? 흑인종도 그냥 받으면 하얘져요. 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에? 마음이 기쁘면요, 얼굴이 꽃이 피어. 마음이 답답하면요, 얼굴이 찌그러져. 그러면은, 하나님 삼위일체께서 6일 동안 만들어 놓고는 보기 좋다 했는데 그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니까 알 수 없잖아.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안식이 네 가지요. 안식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게 심령천국은 천국 복음이요. 계시록 14장 6절에 다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들고 갈 것이다. 그거 영원한 복음 나가면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건 영원한 복음이요. 그 영혼은 천국 복음, 육체는 영원한 복음. 이 땅의 천년 안식은 천년 시대에 에덴 회복되고 그 다음 무궁시대 나라를 바칠 때 그래서 안식이 네 개 맞죠? 근데 오늘 장로교는 안식 두 개밖에 몰라. 마음의 천국, 무궁 천국. 그게 육체도 죽어야 되고 이 땅은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죠? 몰라요. 왜 모를까요? 눈이 없어. 영적 소경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전도를 가실 때에 유대인들이 보고
희박합니다. 지금 청각보검 열심히 일하는데 하지도 못하는 것이 왜 방해꾼을 방해한다 방해꾼이 됐단 말이요. 그 제자들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소위 성경 가르친 선생님들이 하나님 같은 예수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어불성설이지. 그래서 조용할 때 가서 선생님, 그 유태인들은 왜 자꾸 예수님, 우리 예수님 반대합니까? 안식일 전통하는데 미리 살짝했다고 왜 반대합니까? 예수님 답이, 아, 저것들 소경 귀머거리야 했죠? 그게 마태 몇장몇 절이요? 그것도 모르지 또? 성경 읽지도 않을까? 대 집에 가서. 몇장몇 절이요? 15장 14절. 좀 적어놔요, 적어놔. 공부하라니까.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동방역사. 세일을 구하라. 세일을 구하라 하는데 안 하면은 소경 계무가랴. 그 이사 이 40은 몇 절이요? 18절. 맞죠? 그럼 세일 수도원에 계룡산에 가서 7년을 세일을 배우고 나왔어. 나와서 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한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라. 그 높은 산은 예수님 변화산 이렇게 해도 지가 그 갔다 와서 거도. 그게 사명을 쓰면요. 캄캄한 거냐. 그게 영적 눈이 없다. 그 말이요. 그 사도는 예언서 하면 안 돼요. 죄가 돼요. 예언서는 수레바벨 도량을 막, 그 수레바벨 하지 딴 사람 안 돼요. 하면 불법이 돼. 그 수레바벨 나타나면 이제 좀 심판받아야 돼. 우리 재단이 심판이 재단이 날까요? 그럼 사람이 할까요? 강아지 할까요? 내가 사람이요? 강아지요? 사람도 지렁이지, 지금은. 집합에다 보내야 돼. 사람은 보이긴 보여? 나도 사람 보이는 거 보인다, 이렇게. 내가 봐도 사람 아닌데. 여러분이 볼때내 사람은 보여? 눈이 없어서 그래. 눈만 뜨면은 내가 지렁이로 보이게 돼. 예? 알았다. 지렁이 같은 거 봐봐.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그 초막자 되면 타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강소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농사 짓는데 너무 농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4000년 동안은 연습하는 거야.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이다. 율법을 이런 것이 율법이다. 가르쳐 줬어요. 응? 그 예수가 직접 가서 씨를 뿌렸어요. 천국 복음을 마음에 뿌렸어. 그럼 그 씨가 이제 오순절가 자라나. 그래서 순교 당하고 많이 갔어요. 순교를 갔어요. 연병에 돼가지고 천년, 채찍 부활에. 이제 남은 것은 초막절에 13사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은 연서 다 먹고 변화되어야 되지. 아니면요, 재림주 못 만나요. 여러분 지금 사는데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은 재미가 있어요? 그거 제대로 된 거예요. 성경은 재미가 없고, 세상은 살판났다. 너 죽었다 이제. 네? 화려한 바벨론 자락말라 무너진다. 하루아침 우리의 철장 건세 쓰게 되리.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바벨론. 세상 사람은 돈 힘으로 살아요. 돈. 돈 없으면 남의 거 가져가. 도둑질한다니까요. 그게 뱀이요, 용이요. 성령은 있는 돈을 남을 줘야 돼. 내가 쓰고 남는 거는 네가 써라. 그게 성령이요. 사도행 2장 3장 봐요. 사도단체들이 성신호, 성신호니까요. 네가 내가 다 한테 갖다 모아놓고 공동으로 전도했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초막절 되면요. 지금 아까 와서 못 내놓지. 응? 저 비밀 통장 있죠? 몇 개요? 우리 농가에 1층에 2층 어디서 내가 가지러 갈 테니까. 없어요? 그게 하버가리요. 돈을 일만하게 뿌리요. 응?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친구 관계, 친구. 응?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그 친구 말잘 들어야 돼요. 그 본문 가서 1절에 응? 스가랴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게 성부의 날이요. 왜 이미 성자는 당당 타고 갔어. 9장 몇 절이요? 9장 9절이지. 9장 가면 9절이지. 11장 가면 11절에 은삼십에 몸값이야. 13장 1절에 제를 신는 세금을 열어놨어. 예수님의 유월절 역사요. 그 다음에 오순절 역사. 사도행전부터 50일째. 예? 그 다음에 초막절 역사는 여호와의 날은 7월 15일. 그래서 세계 정세가 많이 변합니다. 오늘 영국이 EU 탈퇴했거든요. 예? 세상에 깜짝 놀라. 경제가 흔들려. 예? 이런 일들이 주님 재림이 가까울 때가 됐다는 것이.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날 올때 뭐가 문제나? 그 다음에 문제거든. 그날에. 그날이 무슨 날이 돼? 여호와의 날인데. 네 재물이 약탈돼요. 재물 어느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재물 없다. 1등이다.
재물 생기면 다 구제하고 막 전도하고 막 했다. 그렇죠? 그 평생 살았는데 집안 한도 없다. 참 1등 생활이다. 거지 대장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 초림 때도 거지가 따라가지 부자는 못 따라가요. 창피해서 못 따라가. 아, 선생님 밥을 먹는데 제자들도 같이 밥 얻어 먹어야 되지. 격이 맞아야 되지. 아니요? 뭣도 모르고 사시네. 야, 부자 천국 가는 성경 찾아보면 그것도 1억 줍니다.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돈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 예. 재물이, 아, 소리 질러. 돈이 소리 질러. 하나님, 얘가요, 도둑질해서 돈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 죽여버려.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할게, 안 할게요? 네? 11조 도적, 형제 것 떼어먹는 거, 응? 도둑이, 도둑이 소리치고 나와. 재물이 약탈돼요. 약탈이 뭐예요? 뺏겨, 강제로. 그 공산주의는 지금 계시록 8장 봐요. 나팔이 네개 불었습니까? 거기 부담금이 있습니까? 어디 가세요? 칼날에 날아가서, 무식한 노동자, 농민들 칼날에 날아가서 얼마가? 1억 3천만이에요. 아시아 땅 3분의 1이, 예? 40년 동안에. 부자 다 날아갔어요. 그, 지금 부자가 있다면요. 후회하고, 아이고, 그럼 하나님께 바칠 건데. 모르고 했지, 모르고. 인간은 내일의 멸망을 모른다니까요. 그 재물 많은 거요. 빨리 갖다 버려야 되죠. 그 재물이 날 죽인다니까요. 성경이 편지 썼어요, 바울에게. 디모데전서 몇 장이야? 어? 5장인가 6장인가? 예? 돈 1만 원에 뿌리죠? 바울 선생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응? 돈 조심해야 된다. 1만 원에 뿌리다. 마귀는 성경하고 반대편이에요. 성경을 듣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알려줘도. 그 여러분 믿긴 믿어야 되겠어요? 그 문제야 돈은 있고. 하나님 편에서 원수로 가는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응? 어떻게 번 돈인데 갖다 버려? 그 학계 이장에 주님 재림할 때 남으려면은 은더금도 하나님께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붙여서 써달라는 거예요. 뭐, 네 면류관 네가 만들어라. 네 집을 네가 지라는 거예요. 예? 내가 돈 줬잖아. 그거는 네 집을 지라는 거예요. 영생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 따라서 이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주시는 가금을 말씀대로 써서 사용했더니 왜안 따려? 말씀대로 사용했더니. 말씀대로 금멸관에 왔다. 여러분, 면류관 어디 돈 주고 사올 거요? 내가 만들어야 될까요? 뭐 만드는 건 재료고, 재료가. 그래서 우리 재산이 재료란 말이에요. 예? 한 푼도 모아요, 한 푼도 푼. 댓글 뭐 재산이라. 주님이 하나, 10원, 20원, 100원 자금 모아가지고 면류관 만드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돼. 성신 받으면 주님이 한다니까요. 하고 싶으면 못 견뎌. 성신 못 받으면 아까워서 못해요. 응?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너희 양떼 중에 수컷이 있는데 내게 드린 것은 눈 가진 것 가지 않다 이 말이요. 그 이제 지금 시대에 비하면요. 5만 원 건은 순양이고 5천 원 건은 병든 양이다. 그러면 예를 호주머니 5만 원, 만 원, 5천 원, 천원 있다면 현금할 때뭘 드려야 돼? 수컷 5만 원 건 내야 되거든. 그 아까워서 못 내고 천원 건 그건 눈 가진 거야. 비유로 들으면 그렇다고 말이요. 옛날에 제사는 짐승 제사니까. 지금은 물질 제사잖아요. 정성. 자, 그러면은, 재물이 약탈되니, 재물 많아 무엇 하나 나 적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예? 참잘 만들었죠? 재물이 소용없어요. 죽은 후에는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여호와의 날에 초막절에, 재물이 다 뺏겨. 지금 부티가 기다린다니까요. 푸트나 대한민국 가서 절반 잡아오느라 절반. 예? 그렇죠?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열국이 바벨론이요. 오늘 소리는 열국이요. 예루살렘은 서울이요. 유다요. 예?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그게 유다가 함락돼 11환란이요. 그 다음 5개월로 들어가요, 세계적으로. 그때 쓰임받은 사람은 스룹바벨 단체가 돼야 돼요. 스룹바벨로 따라다니면 돼요. 스룹바벨만 잊어버리지 않고 꼭 연락 잘 돼요? 수리바벨하고 문자 그대로 와요? 불통이야? 한 달에 한 번씩 연락돼? 그건 나쁘면 그래요. 예? 아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종을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 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요. 근데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거야.
종을 보내는 거야. 예? 근데 연례가 끊어진 것은 이미 구원이 끝난 거 아니야? 예수 이름의 모습은요, 원수야요, 사탄이야요. 천하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 이름은. 그게 예수님 오실 때는 수륩밥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줬어. 도장도 주고, 머리띠를 줬다, 이 말이니. 자, 불쌍한 것은요, 성경이 보배인데,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족이 없으면 안 돼요. 예?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요, 그때 사람들 막 졸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보화를 차돌렸고 쇠고치를 가지고 유대 나라는 밭이 많거든. 밭에가 남의 밭에가 보화를 차다 이게 찔러서 왜 사람들이 유대 나라는 너무 전쟁이 많기 때문에 보화를 집에 놔둘 수가 없어. 전쟁하면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 아는 산에나 들에나 밭에나 보화를 감춰놨어. 근데 그 사람 죽으면 보화도 없어지는 거야. 주인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보화를 찾는 사람이 보화를 찾아 가서 다른 사람 밭에 가서 보화를 찾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비밀로 묻어놓고 그 집, 밭, 그 밭, 이런 임자를 찾아가서 여보세요. 저기 밭대기 있죠? 그 밭을 나한테 파세요. 안 팔어? 달라면 줄게요. 그래야 그 10배를 불러서 10,000원짜리를 10만 원 달라. 그거 샀어요. 그 사람은 밭산게 아니에요. 뭐 샀어요? 보화 산 거야. 예수가 만국 보배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계세요? 그 눈이 떠져서 성경이 보이고 이 말씀을 꿀맛이나. 눈이 없으면요. 쌀밥만 보여. 갈비탕. 요 갈비탕 앞집에 왕갈비 3대에 7,000원. 먹으면 맛있던데요? 왕갈비 여기. 은성갈비, 왕갈비 한 사발에 7,000원인 거지. 값은 잘 모르겠네, 이제 보겠네. 그렇듯이, 성경이 맛이었으면 갈비탕만 보여. 예? 여기 걔가, 일단 살지요. 걔가 성경 먹고 살아. 소뼈다귀 먹고 살아. 그럼 걔 눈에는 뭐가 보여? 뼈다귀만 보여. 여러분, 걔는 아니죠? 그럼 학교에서만 보여요. 서그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준비하고, 사람 보든지 말든지, 주님과 나 친구 관계 이렇게. 예수 친구 말잘 들어야 되지. 예? 눈에 밖에나 막 끝나. 근데 심판권을 술박 맡겼거든, 예수님이. 야, 내가 갈수 없이 네가 대신하. 그래서 40년쯤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전하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도 벌벌 떨어요. 나도 많이 넘어져요. 왜? 선악과 길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죄는 아직 생각도 안 하는데 다 끝내버렸대. 예수가 다 처리해버렸대. 이기고 또 이기고. 예? 그 쓸데는 걱정할 거 없어요. 가라 쓰러지면 일어나 가면 돼. 그 7.8기야. 많이 넘어지면요, 용사야. 6.25때 싸울 때요, 인민군이 다 맞추고 따라 싸요. 그 앞에 있는 군인들이 막 총살 맞아서 부상돼, 상위군이 돼서. 얼굴이 험하면요, 계급상 빨리 올라가. 예? 그 1등병이 뭐 상사가 돼버려. 무슨 말이냐? 적탄을 많이 맞아야 계급이 올라가는 거요. 예? 그 후방군은 계급이 안 올라가. 월남 갔다 오면 무조건 특게 되면 한개 올라죠. 월남 갔다 오면은 계속 올라가. 전쟁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별자리를 달아준 교회예요. 별 스타야 스타 일곱 별 예? 일곱 첫째 교회. 그러니까 신으로 된 역사이기 때문에 신이 역사 없다면요 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사살감이야. 가룟유다 같이 사울왕 같이. 예? 귀신에게 이용당하면서 자살이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어째 설교 못하겠네. 일제 사다 꺼내겠네. 자, 보여.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성읍이 함락돼. 우리 서울에 한국의 10일 전쟁하면요, 절반 잡혀가지고 보세요.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절반이 뭐요? 지금 5천만인데? 2,500만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절반이나. 이 스바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70을 먹고 와서 받은 계시요. 그 구약에는 절반 아니고 100%다 잡혀갔어. 응? 70년 동안 바벨론에. 그 후에 와서 재림절 때에 영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 모으는 것이 우리 재단인데, 여기 와서 이 말씀 못 알아들으면요. 떨어지면 백성은 됩니다, 종족.
왕권은 안 되고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건처지지 아니하리라. 그 남은 자 될 거요? 그 뭘 잡아야 돼? 다림줄. 다림줄 잡아야 남은 자 될 거 아니요? 심판의 다림줄. 다음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여호와가 재림 예수요. 예? 그도 재림 예수가 수르바벨 단체를 보내요. 우리랑 단체를 그 열국을 치게 지시되 열국 치는 러시아부터 박살내 초막절에 응? 이왕 전쟁 날에 이왕 전쟁은 구약에 있었던 전쟁 출애굽이나 기도원 군대나 엘리야 역사나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응? 그 구약에 바로 거울인데 그때와 같이 종말도 한다는 거죠. 다시요. 그날에 그의 발이 재림 예수 발이 예? 예루살렘 앞 곳과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게 지상강림입니다.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오신 도적같이 14장 감람산에 왔어요. 신부를 데리고 응? 14만 4천 그들은 땅에서 천국의 열매요. 그게 초막절에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유월절에 씨를 뿌려서 오순절에 길러서 초막절에 천일백에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의 농사라요. 그게 구약 4천에는 그림자고 표면이고 신약의 이면으로 3대 절기로 천일백에 나온다고요. 연명이 돼야 되겠죠?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 생각 틀렸어요. 다 버려요. 성경만 따라가야 돼. 어디든지, 예? 그것이 종된 자의 사명이요. 종이 주인을 무시하면요. 주인이 버립니다. 자, 감람산의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이 감람산 우리 한국이 아니에요. 유대나라요. 예수님이 초기 때 거기서 3년 동안 노숙 생활을 했어요, 감람산에서. 예? 예? 감람산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잡혀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구름 타고 갔어요. 근데 거리 오신다니까 또요. 오셔서 세계를 통일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시온이지, 시온산은 아니에요. 시온산은 우리나라 없어요. 예? 주님 십자가 못 박힌 골고다가 시온산이요. 거기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거기 다이난국 건설했어요. 그 표면적 시대 구약이고, 이면적은 사상적으로 전 세상이 예수를 믿으면 영적 시온이요. 근데 주님이 지상 올 때는요, 한국 안 옵니다. 유대나라로 옵니다. 감람산으로. 그게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예?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세같이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란 것은 성부와 성자를 보내. 왜? 성부는 몸이 없잖아. 응? 예수는 몸이 있죠. 그 십자가도 예수가 져야 되고 심판도 예수가 해야 되지. 성부와 성신은 몸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자 예수께서 임하실 것이요. 여호와가 예수요. 근데 거룩한 자가 누굴까? 임마은 14만 4천 명. 예? 임마하세요? 죽어도 구유사 안 버려?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보통 말 아닌데. 다리가 떨어지면 포기해야 될거 아니야? 다리가 빠져도 말씀 따라간다고? 그래서 순교자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 거야. 자기 목숨 바쳤어. 그 은도금도 소용없어. 목숨 바쳤는데 뭐.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 후에, 그날에는, 이날이 언제냐면요. 주님 공중재림하지, 공중재림. 5개월 끝에, 정월 24일 날. 예? 그럼 25일부터는요, 수정 통치라. 거기는 빛이 없어요. 그 용대가리가 통치하는 게 마음도 달도. 그게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방마다. 측량 못 받으면요, 속이 답답하고 말씀이 재미가 없고, 설교 시간이 길고, 앞으로 설교 30분 하세요. 나도 좋지, 30분 하면은. 30분 서론도 못 해. 왜? 말씀이 꽉 차는데 이걸 줄을 잡아가지고 풀려보면요. 요즘 보면 환상 가버렸어. 아, 예수 처음에 믿을 때 내가 전도사 때 설교는 힘들어요. 어떻게 한 시간 설교를 하지? 재료가 없는데, 응? 어떻게 하다 보면 입이 다 말해서 가만히 있었어. 할 말이 없어. 응? 그때는, 전도사 때는. 근데 이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 걱정이야. 교인들은 짧게 하라 그랬지. 속에 말씀은 막 튀어나오지. 예? 그 고민이요. 그 제발 설교 좀 짧게 하지 마세요. 기대 감아 주세요 하는 데까지.
하여튼 조금씩 빛을 못 봐요. 사탄 세상 온다고 사탄에서 이방이 들어가는 것이요. 빛이 없어요.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러분, 별이 돼 별. 별은 광명이요.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여호와의 날이 뭘까요? 영생의 날이야.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만왕의 왕 오시여 심판하는 그날에 주님이 왕이 되어야 돼. 이상 해와 달의 별이 이제는 쓸데없어. 주님이 큰 빛이야. 그래서 그날의 생수가, 이 생수가요, 세일교훈이 생수요. 예수가 생수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전 세계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래. 사시장철. 여름에도 겨울에도 똑같어. 천년시대는 부족이 없고, 물이 펑펑 넘쳐. 가뭄이 없고. 그때 왕이 누군가? 구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게 6천년 만이야. 그래서 7천년 안식. 예수가 만왕의 왕.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하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아라바는 버림받은 땅인데 염의 옆에, 그게 사람들이 강가에 물가에 모여 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썩어 빠져 소용돼 못 살아. 그래서 요단강 옆에 밑에 내려가면 사해 바닥이 있어요. 거기 아라바 바다요. 보기는 까만 땅이 좋아요. 근데 씨를 뿌리니까 결실이 안 돼. 예? 뭔 뜻이냐? 인천 바다 옆에 땅이 검은 곳이 좋은 거 보이죠? 거기 씨 뿌리면 씨가 나도 노래해서 죽어, 염분 때문에. 예?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짐벌개뿔은 안 된다. 신앙 양심이 말은 잘하는데 안에 예수의 질이 없어. 그렇게 씨가 떨려도 안 자라나. 노래, 싹이 노래. 농부들이 씨 뿌려놓고 싹이 놀아버리고 갈아붙여. 안 된다, 이거. 싹이 파내야 되지. 그 교회에서 졸기나고 말씀 부리면 싹이 노래. 그 하나님 뽑아내. 속아내버려. 알았어요? 나도 결실도 안 되고 땅만 버리는데 못해. 속아내야 되지. 그래서 심판하면서 구원을 주는데, 순종하면 남겨놓고, 순종 안 하면 쫓아내버려. 그 순종이 죄소도 나타났고, 사울왕이 불순종해서 싹이 노래. 그래, 쫓아내, 자살해. 죽었어. 사무엘서 15장 23절 사무엘이 말씀했어요. 왕이요! 하나님이 재물을 원합니까? 순종을 원하시지. 여러분도 순종해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 안 돼요. 순종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예? 예배 드리면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드리나? 안 드리나? 찝찝해. 그건 짐벌개벌이야. 마귀가 진을 쳐서 은혜가 안 돼. 예? 그 결국 자살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보면 봐요. 응?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에덴이요. 회복에 왔어요. 저주 곳이었어요. 예수가 다 없애버렸어요, 저주를. 예루살렘이 안연히 있으리로다. 여기가 천년시대예요. 그런데 초막절을 중심에서 모였어요. 예? 자, 6월절에 가면은 영혼구원, 초막절에 가면 영역구원. 예? 맞아요? 그 우리 교회만 초막절 알지 다른 교회는 초막절 몰라요. 이단에게 그 사람들은 학교 서거라 안 믿어요. 사복음만 믿지. 자,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그 우리는 공격 대상이요.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변화 성도들을 계속 얻어맞고 공격을 당해서 상해요. 욕 많이 먹어야 돼요. 욕 먹은 자루가 몇 자루요? 네? 한 10자루 돼? 욕 먹은 자루가. 마귀도 못하는 것 같아. 그 뭔가 욕 먹고 살아서 욕하고 살아서요. 말 좀 해봐요. 욕을 하고 살아, 욕 먹고 살아요. 욕만 잘하더라. 욕하면 안 돼요. 마귀가 욕하지. 야곱은 입을 닫아야 돼. 욕하고 싶으면 안 돼. 여기 하기 싫어야 되지. 여기, 여기 나오면요, 그건 마귀야. 예? 자꾸 목소리 높아진다. 여기 목에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미친년아! 예? 거기서 날까요? 그거 줄여야 돼. 자꾸 밟아서 자신을 쳐서 복종에 바울같이 날마다 죽어야 돼. 거기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잘 안 죽어요. 요새 마귀가 발동해서요. 요즘 마귀는 옛날밖에 좀 다른가 봐.
마귀도 좀 허락받아서 됩니다. 담배 안 하고요. 겁도 없어. 막 덤벼들어. 수류바벨이가 용장군 수류바벨인데 겁도 안 나는 같아. 막 욕도 하고 막. 여러분, 성경은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 다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 치고 갔습니다. 창피하게 인내장 먹어서 죄를 지고 갔습니다. 그럼 스가랴 3장 이룰 거 건너뛸 거요. 3장 건너뛰고 4장 갈까? 그래서 우리 제집사가 어? 이 목사 제집다가 종로 경찰서 고발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백차고 와서 데려갔어. 예? 그게 그 교회 집사가 할 일이요? 할 짓이냐고? 예? 아, 선생님이 쫓아가다 잡아주면 얻고 가야 되는데 그 잡아줬다고 세상 경찰서 고소하면 대안이야 안 돼?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진문이야. 내가 가만히 진문이 문득이네 문득 진문득이다 진문득. 참. 여러분, 모세도 예수님 대행자인데 구수여자 취해서 구수여자. 어, 남자가 뭐 여자한테 장가한테 뭐 잘못됐어요? 응? 하나님 가르쳤는데. 근데 미리아미가 비방했어, 자기 동생 보고. 모세야, 너 왜 구수여자 장가갔느냐? 말도 안 해, 가만히 있어. 말이 말했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왔어. 하나님 와서. 너희들 내 종을 비방해도 겁도 없느냐? 모세가 누구지 모르지. 하나님이야, 하나님. 응? 어? 그, 문득이 됐지요? 그럼 미리 하니까, 진문이야. 진문득이 됐어. 하나님 일을 막으면요, 당장 때려요.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귀는 몰라요. 100% 몰라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순교자들이 맞아 죽은 거예요. 성경도 가는데 목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돌려줘. 그래서 왕권도 돌려줘. 알았어요? 여러분 죽을 각오 했어요? 그럼 변화 안 된다고. 죽어야 변화되지.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친 모든 사람 그냥 더이 돼요. 바살레이 돼요. 그게 아마겟돈 대접지향이야.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예? 아니, 누구는, 얻어맞고, 말씀 신고 마치고, 3일간 죽었다가 변화해서 가는데, 저쪽 동네는 막 대접이 쏟아져 죽는 거야. 왜? 욕하다가. 욕은 뭐 발로 한 거야, 손으로 한 거야. 입으로 해? 욕 한번 해봐. 욕 한번 해보라니까요. 잘하더니 또 하라게 안 하네. 자,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일하니 곧 섰을 때에, 사람이 육체가 섰잖아요? 어? 졸면 자빠져요. 잠도 깨야 서있지. 그 살이 썩으며, 섰는데 살이 썩어. 어? 뭘 잘못했어? 그 몸을 잘못 사용했어? 하나님은 쓰지 않았어? 마귀가 썼어? 아담 해와 같이 썩었어?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잘못 봤어? 유태인들은 소경인데 예수를 잘못 봤어? 예수가 귀신이래. 지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모르고. 지금도 똑같아. 귀신 들인 사람이 수르바벨 욕하는 거요. 수르바벨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가는 거요. 머리털 가지고. 그래, 그슬려. 예? 안 그슬리면요, 성경이 거짓말이요. 그슬려도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52장 이사야 14절에 얼굴이 탈보다 상해서 짓밟혀. 예? 참, 골물건이라. 겉으로 볼 때는 물건이 아니야. 완전히 그슬려서 10편, 102편, 맨날이야. 다윗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 갔는데 그 가지 14만 4천도 그 길 갑니다. 근데 그 길 아니면요 혀가 썩어야 돼. 눈이 썩어야 돼. 그 두 개밖에 없어. 수류바벨 따라가면 변화되고 반대하면 썩어 빠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신부장의 대접지향이에요.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제 사탄이 역사하면요 죽을 사람끼리 서로 뜯어먹고 막 야단쳐 아마겟돈 가면요 피할 길이 없거든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아, 유다에도 항축에 나오고요 유다도 떨이서 많어 유다라께서 다 알고 가네요. 응?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그렇게 세상에 야배장막 물질이 많죠. 보화가 동방으로 와요. 고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거 이사 45장도 있고 49장도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 사람이 잘못하면 동물도 잘
고통받아 죽어요. 사람이 잘하면은 동물도 춤을 춰. 노아가 잘하니 노아 방주의 짐승들은 춤추고 코르고 소나고. 그런데 노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도 홍수에 죽어서 그 노아는 은각입니다. 하나님 것인데 방주만 지었어. 그렇게 방주 타고 나오니까 이 땅이 전부 노아의 것이나 사람이 없으니까. 그 주님이 재림 때가 노아 때가 됐죠. 여러분 지금 있는 돈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것이요. 쓸려면 물어보고 쓰세요. 예? 에이 나 그게 아름답고 나 돈 소라고.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지. 예? 은도 금도 누구 것이라? 그 말은 듣기 좋아야 되지. 듣기 싫다 이렇게 이 도둑놈아. 왜 하나님 걸 다 떼어먹고 그 말 하지 말라 해. 아, 만약에 3년간 도둑놈 집에 저주 간가? 11주 되는 도둑놈이 예, 저주 딱지가 붙었다니까요. 11주 안 맞으면 저주다. 그럼 받침은 복이다. 그 말이죠. 아가니가 왜 또 도둑질했어? 예를 고생 문이 줄때 손대지 말라 했는데 왜 아가니가 금덩을 하고 외투를 훔쳐가서? 어? 왜요? 선아가 탐심으로. 하지 말라 했잖아. 여호수아가 손대지 말라. 그 가족이 죽었다. 아가 그걸 짜냈어.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의 팔길지창에 보고관이 중인데 자기가 관리하는 모든 병참의 그 부속품 있잖아요. 그 창고에 다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마다 잊어버리면 변상해야 돼. 그렇게 부속품이 금이 있어. 금.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 금덩어리는 누구든 보면 가거든. 부피가 작은 애인데 그 사람이 걱정이 돼서 금을 자기 집에 갖다 놨어. 자기 집에. 아무도 모르게. 왜? 자기가 책임자니까. 갖다 놨어. 근데 그 이튿날 재물 조사가 나왔어. 상부에서. 야, 그럼 어디 가느냐? 우리 집 갔다 왔는데요. 이 도둑놈 찾게 왔어.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자기 거 자기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사가 나오니까 걸려들었단 말이야. 그와 같이. 여러분들 주님 심판 올 때에 하나님 것을 여러분 집 갖다 놨다면요. 그 이튿날 재물 조사가 하면 딱 걸리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것은 그 자리 놔두고 옮기지 말고. 이제 불도 주인이 책임지지. 예? 내가 별걸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잡혀갔어요. 도둑은 아니에요. 그 물품을 잘 관리하려고 했더니 아 제도가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불법이 된 거예요. 그 창고 안에 놔둬야 되지 옮기면 도둑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 창고에 11조에 둬야 되지 여기 마음대로 그것도 옮기면 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물질에 손 댈 거예요 안 댈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안 온단 말이지. 예? 손 될 거요? 안 될 거요? 안 돼야 되지. 손만 대면 도적이다. 왜 하나님 복받아달라고 하지? 예? 우리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그 앞으로 열방심으로 들어옵니다. 그 지금 은가금이 하나님 건데 그걸 예수 이름을 썼더니 네 마음대로 다 가져가요. 그 천년세례 가면 보석집에 살아요. 뭐 이 손에도 막 보석반지로 다이아몬드 막 10개씩 끼고 다니고 말이요. 막 바짝바짝 하냐? 이렇게 애들까지. 웃지도 않네. 응? 아니 셋이 내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보석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요 예루살렘을 치러봤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남은 자가 누군잖아요? 예비처에 간 사람들이요. 5개월 해결하고 난 사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수정통치에서 보호받았어. 그 수정통치 시대에 초막길이 4번 5개월 하면 오르고 수정통치 3년 반이니까 해마다 초막길에 와요. 야, 우리가 이렇게 흉년이 들고 먹고 마시기 없는데 우리 동네는 뭐 양식이 철철 넘친다. 이게 다 초막절 덕분이다고. 그래도 초막절 지켜. 해마다 올라가서 그 왕만군이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따라해. 초막절 지킬 것이라. 안 지키면은 육체는 죽는다. 6월절에 씨를 심었어. 천국 씨를.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들러서 초막절에 육체 천년을 맺혔어. 합법적이요? 따라합시다. 천하만국 중에 그 왕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피 안 내리면 못 살잖아. 육체가 살려면 피가 있어야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의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 초막절이 이사야 8장 8절이요. 이만의 날개. 이름이 뭐요? 어떤 사람이 되면 날개 보호받아.
또 잊어먹었어? 국회. 내 묻는 걸 답을 줘야 되지, 그러면. 딴소리. 마해살란? 하서바서. 예? 그 사람이 되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까 물어봤어. 마해살 하서바서 집을 지라는 거예요. 순이 있다라, 순이. 그럼 아수르 와도 내가 날개를 덮어준다, 그 말이야. 애교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의 받을 벌이 이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아니, 말도 방울 있죠? 고향도 방울 있어, 방울. 소도 핑강하고 다녀. 거기 성결이라. 거기 새끼들은 부정이 없어. 다 짐승도 깨끗하고, 짐승도 말 다 듣고, 잘 웃고, 사람만 내면. 개가 웃어요? 웃어! 개가 좋다고 하잖아. 그 웃는 거예요, 개가. 근데 교인들은 싸움하라고 얼굴만 찌그렇게 만나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밥솥도 성결이라. 천년시대는 지금 성결만 더가지 부성결을 못 더가. 더러운 건 안 된다면 성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길을 떠도 건져야 돼. 초막절에 원죄를 뽑아야 돼.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철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구약은 고기 삶는 제사요. 예수가 구약을 다 끝내버렸어요. 이제 우리 몸을 바쳐야 돼. 하나님께 드린 이 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되겠다 하면 되고 너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누가 감독하느냐, 누가 갈라내느냐, 수급답이니까. 얼굴 보면 내가 안 됐다, 너는 됐다 알 수 있어요. 한번 봐줄까요? 봐줘? 설교 때마다 보잖아요. 말씀이 달면은 됐다, 말씀이 쓰면은 안 됐다, 그 말이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이 누구요? 버림받은 사람이요. 응? 가나안 일곱 족속은 이방인이요. 그게 새 시대는 야곱의 씨만 가지 이방 씨는 못 가요. 그럼 가고 싶으면 와서 적을 붙어야 돼. 그만 집읍시다. 10장성 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니 모 주여 하허 하실이사 약관 속에 박힌 죄야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장기모 새인주 용기 있게 저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밖에 파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새 복을 전파할 때 모든 어디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에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새여 복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물도 못 당하고 모든 안식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까 내가 믿고 아닙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 목자장 예수님 감사합니다. 온갖 죄를 짓고 마귀한테 끌려다녔지만 아버지께서 복종의 선택이기 때문에 주님이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아왔나이다. 모든 죄를 다 예수께 담당시킨 아버지여, 이 큰 사랑을 누가 알겠나이까.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참 보기 좋다 했는데 흙에 난 아람은
정말로 썩어빠질 사람이지만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들이요 구원자의 영생의 떡이니 좋다고 하셨나이다. 이제 깨달았나이다. 저다담은 땅에 안식도 뺏기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안식은 내게를 주시니 아버지가 보시고 참 좋다고 하셨나이다. 이제 몸에 안식이 오고 땅에 안식이 오고 이제 천년을 살면은 무궁세에 가는데 이 일을 놓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말씀 듣고 나가서 전도하고 증거를 마치고 주님 만나는데 사랑으로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 받은 손길과 가정에 복 주시고 천년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